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오늘은 2년 만에 다시 찾아온 맥북 추천 앱 영상이에요. 지난 시간 이 시리즈를 이어오면서 히든바, 제스티머, 베터 스냅툴, 암페타민과 같은 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맥북 앱은 iOS나 아이패드 OS에 비해서 앱의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라서 제 지난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이전 영상도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맥북 활용도를 한층 높여줄 꿀같은 앱들을 추천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맥에서는 클립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키와 V를 누르면 클립보드를 쉽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를 쓰다가 맥으로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불편함을 느끼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클립보드 관련 두 가지 앱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하나는 유료, 다른 하나는 무료 앱입니다. 첫 번째는 유료인 베터터치 툴인데요. 45일간 무료로 써보고 이후에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앱은 클립보드만을 위한다기보다 맥을 내 손맛에 맞게 커스텀해서 사용하기에 좋은 앱이거든요. 저는 터치패드를 세 손가락으로 두 번 탭해서 화면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빠르게 실행하고 있고요. 세 손가락 한 번 탭을 통해서 클립보드를 불러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탭하면 클립보드가 사라지고요. 클립보드를 원하는 위치에 두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실 제스처를 통해서 클립보드를 이렇게 불러오실 수 있겠죠? 클립보드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도 넣을 수 있는데요. 이미지의 파일명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 그대로를 볼 수 있어서 구분하기 쉬워서 좋더라고요. 물건 살 때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클립보드에 넣어서 쓰기도 좋고요. 메일에 자주 써넣는 문구 같은 것들도 클립보드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구글에 Better Touch Tool을 검색하시면 돼요. 영상 정보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이후에 45일 무료 체험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고 열어보셨을 때 순간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 클립보드부터 따라해보세요. 좌측에 모든 앱에 대하여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트랙패드를 선택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트리거를 선택해주세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트랙패드 제스처 구성이 나오거든요. 셀렉트 트리거를 통해서 어떤 제스처를 통해 클립보드를 불러오실지 선택을 하시는데요. 제스처 종류가 정말 많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세 손가락 탭 한 번을 선택했고요. 자, 다음에는 액션 설정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동작 옵션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스크린샷도 여기에 보이고요. 그리고 클립보드를 실행시키고자 한다면 클립보드 매니저 액션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쇼 하이드 클립보드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면 설정은 끝났거든요. 이후에 실행시키면 바로 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외에 다른 제스처와 액션 설정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무료 앱인 카피 클립이에요. 앞에 소개해드린 앱보다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제한적이고 만족도는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무료라는 장점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맥 앱스토어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받으시면 상단에 메뉴바에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후에 커맨드 C 복사를 하게 되면 클립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런데 이미지를 넣을 수는 있지만 앞에 소개해드린 앱처럼 이미지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제목만 볼 수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무료라는 강점이 있어요. 클립보드만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 앱도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맥을 사용하시면서 팟클립을 아직 써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다운로드해서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앱도 마찬가지로 무료 트라이얼을 해볼 수 있거든요. 250번을 사용해보시고 이후에 유료로 전환을 할지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팟클립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글씨를 적고 더블클릭을 하면 팟클립이 글자 상단에 뜬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이 텍스트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돋보기를 클릭하면 사파리에서 검색한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검색 과정을 상당히 줄여줄 수가 있겠죠. 직접 쓴 글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 단어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추가 검색이 필요할 때 있죠. 그때는 더블클릭 후에 돋보기를 이용해서 또 바로가기 검색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옆으로 오려두기,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 기본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기능들을 한번 보세요. 이걸 익스텐션 기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팟클립을 쓰는 이유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챗GPT, 하이라이트 표시, 이모티콘, 단어 개수, 제목 하이라이트를 넣고 있어요. 팟클립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익스텐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다양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은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팟클립에 들어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팟클립을 또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맥에서 보통 챗GPT를 불러오려고 하면 옵션과 스페이스 키를 딱 누르고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팟클립에 또 둔 이유는 글을 읽다가 바로 해당 부분을 검색하기 위함이에요. 굳이 텍스트로 챗GPT에 가서 또 한 번 쓰지 않아도 바로 검색할 수 있어서 이 방법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메모에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제목 하이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개수는 해당 문장에 단어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블로그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 개수 보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두시는 것도 편합니다. 익스텐션 옵션이 엄청 많은데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다운로드하고 써보시는 그 과정 자체가 진짜 간편해요. 그래서 평소 작업 흐름에서 어떤 기능이 쓸만할지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서 맞춰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 소개해드리는 앱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상 앱이에요. 이 앱을 다운로드한 이유는 일단은 새로워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새로운 사용법이다 라고 하면 눈이 확 커지는 크리에이터의 심리라고 해야 할까요? 48시간 무료로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월 구독료는 $3, 일시불 결제는 $25예요. 아이폰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처럼 맥의 노치를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앱인데 기능은 더 많아요. 노치에 가까이 가서 커서를 대면 반응을 하거든요. 이후에 클릭을 하면 현재 플레이되고 있는 미디어를 볼 수가 있고요. 재생되는 화면은 나오지 않고 썸네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생, 일시정지 버튼을 누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캘린더를 볼 수 있고요. 단축어 실행 버튼도 있는데 여기에 자주 가는 URL을 두면 바로 가기 실행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그 옆에 거울 기능도 있어서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노치녹에서 요 기능이 좋더라고요. 상단에 트레이를 클릭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앱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파일 임시 보관함이 돼요. 파일 임시 보관했다가 에어드롭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요. 저는 금방 쓰고 휴지통에 버릴 건데 애매한 파일들 있죠. 굳이 폴더로 만들기엔 애매한 그런 파일들을 여기에 넣고 쓰고 그리고 삭제하기 좋더라고요. 앞서 소개한 기능보다 이 트레이 기능을 잘 쓰는 것만 해도 노치녹에서의 그 활용이 제대로 잘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제가 알아가고 있는 앱인데요. 지식관리 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앱이에요. 옵시디언 앱입니다. 다른 메모 앱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지식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 앱이라는 건데요. 메모를 작성하고 메모들 간에 서로 링크를 걸어서 마치 지식의 웹을 만드는 것처럼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옵시디언을 정말 오랜 기간 사용하셨던 분들의 지식 연결 그래프를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름답거든요.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되게 반짝반짝 아름다워요. 이 그래프에 반해가지고 제가 이 앱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이 복잡스러운 생각과 지식들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엮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점은 무료 제공이고요. 그리고 로컬 저장 방식을 이용을 해요. 내 컴퓨터의 저장소에 직접 저장이 되고 클라우드나 외부 서버를 이용하지 않아도 돼서 반응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앱의 유료 버전도 있거든요. 저장한 파일을 클라우드 동기화나 웹에 게시하려면 유료로 전환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지식관리 앱이기 때문에 저는 오래오래 남겨두고 싶은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의 테크 노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공부한 내용들 그리고 영상으로 내보낼 스크립트 작성한 것들 이렇게 따로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해시태그도 적어서 나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뒀고 그래프 뷰를 보면서 스크립트와 본문 연결할 수 있도록 해뒀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링크로 걸어둬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옵시디언은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메모를 작성을 하는데요. 글을 쫙 적어두고 글을 조금 더 예쁘게 마크다운으로 보기 좋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에 붉은 글씨 그리고 이탈릭체, 리스트 등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유튜브 옵시디언 강의를 보면서 하나하나 적어뒀거든요. 아직 다 외우지는 못해가지고 옵시디언
있던 창 옆으로 창을 또 하나 열어두고 보면서 꺼내보면서 쓰고 있어요. 이 앱의 리뷰를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번뜩이는 창의적인 생각이 발견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길 바라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앱의 단점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에요. 무료라서 누구나 쓸 수는 있지만 처음에 익히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서 또 쉽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메모 앱이기 때문에 얼리 어답터이시라면 특히 더 옵시디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맥에서 노치 옆으로 상단에 적은 문구 보이시죠? Most beautiful moment in my life. 현재의 소중함을 잊지 말자 라는 의미로 이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적어둔 문구거든요. 앱스토어에서 원띵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만들 수 있는데요. 무료로 쓰실 수 있는 앱이에요. 제 맥에는 노치가 있어가지고 문장을 길게 나열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문장을 적고 간격도 조절하고 텍스트 크기도 조절하고 하다 보니까 요 정도로 딱 간결한 메시지가 딱 적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앱을 통해서 새해 다짐 같은 거 메시지 여기에 적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앱 소개라기보다는 위젯 소개가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밀리의 서재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근래까지 리디북스를 사용하다가 밀리의 서재로 올해 바꿨거든요. 요즘 밀리의 서재 광고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여기 오디오북이 좀 괜찮다고 해서 혹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만족감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맥에서도 밀리의 서재 이용하다 보니까 또 기대하지 않았던 장점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밀리의 서재 앱을 다운로드하고 위젯에서 밀리의 서재를 선택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 되면서 책 많이 읽는 것이 목표인 저와 같은 분들 계시죠? 새해 되면 책 판매량이 그렇게 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계시죠? 그래서 밀리의 서재 위젯을 바탕 화면에 두면요, 책에서 발췌한 문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화면이 열릴 때마다 눈에 끌어가지고 문장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문장 하나를 눈에 담았을 때 그 인사이트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크기별로 이렇게 세 개를 나눠 뒀고요. 다른 독서 앱도 이 기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서 위젯을 넣고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배경화면 사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앱으로도 있는데 어쩐 일인지 이 앱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스플래시 앱인데요. 고해상도 사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제가 맥이나 아이폰 사용법 영상을 올리면 자주 질문 주시는 게 배경화면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맥용은 주로 언스플래시를 이용해요. 왜냐하면 핀터레스트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하면 고해상도 사진이 많이 없거든요. 휴대폰 정도는 핀터레스트 사진으로도 해줘도 충분히 되지만 맥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고해상도로 해줘야 사진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스플래시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보실 수도 있고요. 이 이미지를 갖고 판매하거나 브랜드화 하는 거는 제한되지만 대부분 사진 작가의 허락 없이도 대부분의 용도에서 사용 가능한 작품들이에요. 이렇게 맥 배경화면으로 사용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도 언스플래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정말 멋진 사진들이 많아요. 애플에서 기본 제공되는 이미지가 지겨우셨다면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새해에 기분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맥에 설치하면 좋을 앱 7가지를 소개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도 이 영상 준비하면서 안 쓰는 앱은 정리하고 그리고 필요한 앱은 찾아보면서 제 작업에 맞도록 맥을 다시 세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